네, 간밤에 나올 글로벌 뉴스 네 가지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선 다시 한번 전기차 업종이 크게 반등하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먼저 리비안과 관련된 뉴스 살펴볼 텐데요. 리비안이 처음으로 고객에게 전기 트럭을 인도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리비안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증권거래위원회로부터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은 바 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눈에 보이는 제품을 직접 인도했다라는 소식과 함께 주가가 장중한 때에는 20% 넘는 급등 흐름을 나타내고 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뉴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는 카지노주들도 일제히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라스베가스 센즈는 4% 넘게 상승했고 윈리조트 같은 경우에는 3% 넘는 상승 흐름을 보였는데요. 네, 중국 정부가 카지노 산업에 대해서 규제를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라는 보도 때문이었습니다. 앞서서 마카오 정부 같은 경우에는 카지노 기업의 규제안에 대해서 내놓은 바 있는데요. 현재 이것에 대한 45일간의 규제 협의가 모두 끝이 났고 규제 등이 자유시장을 방해할 수 있어서 규제를 하지 않기로 했다라는 소식이 이 마카오의 한 매체를 통해서 전달이 됐습니다. 이와 함께 카지노주가 일제히 반등 흐름을 보였는데 우리 증시에서도 관련 종목들의 흐름 함께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뉴스입니다. 애플의 주가는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투자 은행들도 마찬가지로 애플에 대한 이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간밤 증시에서 애플은 다시 한번 강보합에서 거래에 마감했습니다. 최근 시티 은행 측에서는 애플의 목표 주가를 $200 선까지 올려 잡았습니다. 결국에는 제품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었습니다. 내년에 출시될 아이폰 14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컸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AR 그리고 VR 글래스, 여기에 더불어서 이 애플카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크다. 성장 잠재력은 아직도 애플에게 남아있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우리 증시에서 관련 종목들이 폭등 흐름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오늘 시장에서도 관련 종목들의 흐름 함께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마지막 뉴스입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계속해서 심화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중국 신장 상품의 수입 금지법에 서명을 했습니다. 위구르족 강제노동 금지법에 서명을 한 건데요. 일주일 만에 정식 서명을 모두 마칠 정도로 굉장히 속도가 빨랐다라고 로이터통신은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신장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 패널을 사용하는 폴리실리콘 생산 핵심 지역이기 때문에 우려감은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관련된 뉴스 계속해서 체크하시면서 관련된 종목의 흐름까지 확인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네 가지 뉴스 살펴보고 왔습니다.